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엔돌핀 강철 유감함 개성 안학입니다. 한동안 여러분들께 제대로 된 영상 이야기들을 전해드리지 못했습니다. 물론 두 아이를 혼자서 육아를 하면서 정말 생활을 이어나가고 또 대학 공부도 하고 이게 많이 쉽지는 않네요. 근데 쉽지 않은 그 길을 걷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간간이 이렇게 쇼타임으로 잠깐씩만 얘기를 했고 제가 인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북한 하게 되면 다양하게 우리 북한 유튜버들도 많고 언론과 매체에서 정말 그 다양성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루머이고 어만큼이 우리가 듣고 아 이걸 진짠가 가짠가 사실인가 그 진실 여부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게 되면 북한의 정치와 교육이라는 것을 정확히 분리를 해서 봐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사람들이 입 가진 사람들은 모두 다 나와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언론의 기회가 주어지다 보니까 인터넷상에서도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할 수 있고 떠돌아다니는 소문으로 퍼질 수 있는 잘못된 정보도 여러분들께 제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이 되기보다 어찌 보게 되면 좀 다른 정보겠죠. 워낙 북한이라 하게 되면 대한민국과 달리 거주지, 이동, 여행의 자유가 없다 보니까 모든 생활상에서 이 사람의 이야기와 저 사람이 말하는 이야기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 문제는 꼭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다고 정치, 경제, 문화 같은 것을 대한민국 일반인들의 상식을 벗어나는 그런 행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저렇게 하고 어떻게 살았지? 혹은 개성아락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이야, 저는 평상시에 보게 되면 완전히 화끈합니다. 성격도 화끈하고 일하는 것도 화끈하고 그래서 흔히 보게 되면 쎄쓰게 같지 않습니까? 땡!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쎄쓰게 라는 말도 저는 모릅니다. 네. 개성이 워낙에 휴전선 부근이고 경기도와 인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 동네에서는 그런 말들을 자주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에미나이, 앙까이, 갓나 이런 말도 저는 못 듣고 살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왜 북한이 이게 잘못됐고 요거는 좀 오해를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렵긴 어려운데 일단은 여러분 교육에 대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하게 되면 나온 자식들이 모여서 사회의 구성원이 되고 조직 구성원이 되고 이 나라를 떠매고 나갈 핵심 주역으로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과 관련해서는 어떤 엄마든지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북한의 부모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북한에서도요, 자식들에게 그런 교육과 관련돼가지고 투자와 시간과 공들이고 노력을 하고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은 그 어느 나라,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의 부모를 막론하고 내가 살아온 곳에 대한 아쉬움이 항상 남기 때문에 내 자식만큼은 이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는다거나 내가 가장 멋있다고 생각한 그 롤모델이 있게 되면 저 사람처럼만 살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이제 배워주기도 하고 그 원하는 방향으로 자식들을 미는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북한 역시 같고요. 북한도 지금은 사교육도 들어가고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대학 앞에 보게 되면 이제 사교육을 받는 그 광장 앞에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잠깐 부모님 눈을 피해서 눈을 뜯어다가는 거가 이제 많이 맞춰지요. 북한을 말을 하게 되면 언론에 나와서 말하는 사람들만큼은 요거를 좀 분리해서 말했으면 좋겠는데 사람은 흔히 잘났고 멋있고 시행착오도 물론 말하지만 그것은 양념과 소스 정도로 말을 하지 내 중점적인 잘못은 이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가 이제 잘못된 경우들이 여러분들께 정보로 전달이 될 수도 있고 그걸 볼티브로 해서 북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쟤는 저랬지 라는 이런 판단을 하실 수 있는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북한이 교육에서 보게 되면 잘못된 부분이라는 게 딱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물론 이제 파장이 굉장히 크고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정도의 파워력을 가지긴 했지만 그것 외에도 배워주는 건 우리나라랑 비슷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북한이 제가 여기 와서 알한 일이지만 한 개인을 그 인간 그 자체를 우상화시켜가지고 그것을 정말 장래 그 나라를 떠매고 나갈 주역들을 키우는 학교들에서 완전 보편적으로 대대적으로 학술화시켜가지고 이걸 막 이렇게 교육에 접목을 시켰다는
와, 이건 정말 상상을 아우르는 이런 곳인 것 같습니다. 아니라면 누구나 다 야망이 끝이었고 하긴 하지만 이것을 정말 너무 막 극대화시켜가지고 모든 것을 다 수령이 아니면 수령의 덕분에, 수령 때문에, 수령의 은덕으로 이렇게 해버리다 보니까 저도 25년간을 살면서 이게 머리가 완전히 세뇌가 될 대로 되고 하얘졌습니다. 그냥 저는 진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 몸이 그대로 성세가 되고 방패가 돼서 내 조국을 받드는 길에서 한 몸이 그냥 불사조가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제 생각하면 웃기는 일인데, 아이들을 교육하는 그런 입장에서만큼은 그걸 하면 안 되겠는데 이 교육을 해버린 거예요. 이것도 물론 여러분, 제가 북한에 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고요. 예? 북한의 교육 내용은 김부자를 우상화시키는 그런 교육이 있지만 그래도 다양하게 참 잘 배워준다. 그래서 북한의 교육 한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과 나눠보겠습니다. 북한의 교육 내용에는 국어, 문학, 문법, 조선 역사, 조선 지리, 세계 역사, 세계 지리, 수학, 물리, 화학, 생물, 기아, 도화공작, 음악, 미술, 그 다음에 영어, 한문, 이런 것도 다 배워줍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건요, 국어 문학에서는 우리나라의 철물기 시대인 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태봉국을 비롯해가지고 가야까지도 그 시대에 아우렀던 모든 문학들을 다 배워줍니다. 이 무슨 거짓말인가 하는데, 저희 집은 시골입니다. 그 시골 학교에서도 저는 교육만큼은 철저히 받았습니다. 시골 학교에서 초등학교 4년 동안 다녔고, 일중학교를 갔습니다. 선죽 일중학교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갔었는데, 거기서는 당연히 배워주는 레벨이 하나 더 올라갑니다. 북한에서 가르쳐주는 철물기 시대를 배경으로 한 문학소설들, 그 다음에 조선시대,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했던 문학소설들을 가르쳐주는데, 그때 다루어졌던 그 내용들은 한국에서도 똑같이 이제 취급을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제 어려서는 강보에 쌓여 있었더라 이 김시슬이, 작은 산이 큰 산을 가리고, 이런 시 구절이라던가, 실용 유교학자셨던 이 김시슬 선생님이라던가, 이상화 선생님의 빼앗긴들의 도 봄은 오는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시겠는지 여러분들이. 예. 이런 것들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보게 되면 월북 작가 이기영의 땅이라든지 최서해 탈출기라든지 이런 작품들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 그 고전 문학들 딱 보게 되면 한국의 그런 이제 역사적 시대를 배경으로 한 작품들을 이제 영화에 옮기고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홍길동전, 림꺽정, 춘향전, 온달전, 양반전, 허생전, 구운몽, 배비장전, 사치남전기를 비롯해가지고 다 배웁니다. 북한에서도. 북한에서도 세계 문학과 이런 것들을 받아들였습니다. 프롤레타리아를 기반으로 한 소베트 연방제라고 해서 소련의 그 문화와 그쪽의 작품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프롤레타리아를 배경으로 만들었던 작품들, 이게 있는데요. 파웰 꼬르치압스키의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 들이라던가, 고리키의 어머니, 발자크의 우제니 그랑데, 톨스토이의 몽테그리스트 백작이라던가 등 다양하게 배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음악에서는 청음에서부터 체보까지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인연이라는 노래가 나왔잖아요. 뭐. 그렇게 대단한 운명까지 하게 되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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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미, 화, 화, 미래 이렇게 듣고, 북한에서 정말 음악에 대해서, 음악을 배운 사람들이 꼭 그런 건 아니고요. 평상시 보여주는 걸 잘 받아본 사람들은 듣고 금방 이걸 체보를 합니다. 북한의 음악은 이렇게 청음 듣기도 가르쳐주고 있지만 오선지와 파생계단에 대해서 옥타브별로, 소옥타브, 기본옥타브, 2옥타브, 3옥타브까지 이제 옥타브별로 또 주고 있고요. 소절과 악단 이런 것을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북한의 음악도 세분화돼서 이렇게 초중고에서 나눠가지고 단계별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대학들에 들어가게 되면 전문적으로 편곡하고 작곡하는 이런 능력까지도 가르쳐주고 있죠. 여기서는 제가 샵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B가 붙은 거, 이제 반 내림기어, 그 다음에 우물정자가 붙은 것을 반 올림으로 해가지고, B가 붙은 것은 시미라레 솔도화, 그 샵이 붙은 건 화도솔레 라미시, 이런 순서대로 이제 오선지에서 그린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북한의 음악도 대한민국과 부르는 그 이제 단어가 다를 뿐이지,
멜로디를 이루는 모든 것을 이제 정확하게 다 가르쳐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또 있죠. 역사. 우리 제가 자연 과목을 다음 기회에 소개해 드릴 거고요. 역사라고 하게 되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실제로 우리 북한에서 나온 탈북민들이 우리는 한민족이었어, 우리는 역사를 잘 모르게 되면 이건 정말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런 말을 정말 저는 많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정말 그런 역사를 모르고 있다는 그 역사를 너네 한번 해석을 해봐야 하는데 우린 그거 안 배웠어요, 생각이 안 나요 라고 하게 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안 배웠어요 라는 말에 우리는 역사를 안 배웠어요 이러게 되면은요, 그런 뭐 예를 들게 되면 뭐 조선시대에서도 이제 조선시 4대왕 세종대왕까지도 가르쳐주고, 그 세종대왕 시기에 벽자루를 만들었던 장영실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장영실에 대해서는 정말 일화들도 많이 나왔고 그림책이나 다양한 아동영화 애니메이션 이런 데서도 취급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하여 우리는 김일성 김정일밖에 몰라요 라고 하는데, 물론 그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교육에 도입시키거나 이것은 맞지만, 그런 역사적인 인물들에 대해서까지 북한이 부정을 하거나 안 가르쳐주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을 와서 인재를 등용하려고 하는 교육 분야에서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편견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고등학생이 저를 시험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북한에서 왔으니까 혹시 애꾸는 아세요? 애꾸는? 그래서 그 애꾸는이 뭐야? 그러니까 아, 그 왕질도 했잖아요. 왕. 애꾼데 이게 왕을 했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너가 말하는 게 이제 궁예를 보고 그러니까 아, 궁예 전설 아세요?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가문에서 태어났을 때부터 이빨을 가지고 태어났고, 갓난애기가 눈을 너무 초롱초롱 뜨고 있었기 때문에 장차 불길한 이런 것을 불러 내려올 애가 틀림없구나라고 해가지고 벼랑에서 내리 떨구잖아. 근데 유모가 이렇게 받으면서 애기 손가락에 이게 눈이 팍 찔러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았냐. 궁예의 쇠몽둥이 정책이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걸 많이 썼는데, 이런 전설도 얘기를 하고 오, 우리랑 같네요. 당연히 같지. 제가 그랬거든요. 예. 북한에서도 고조선 시기에는 흥의 전설이라던가 이제 곰이 마늘을 먹고 여자가 됐고 이거 다 나옵니다. 그렇다고 백제신라 이걸 다루지 않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막 혀꼬새가 어떻게 나고 이제 뭐 우물가에서 알을 낳아가지고 뭐 이런 전설이라던가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우린 안 배웠어요, 김정일이 정일봉에서 태어난 게 그렇게 몰라요 이렇게 하게 되면 어머 이거는 좀 너무 북한에서 교육을 받고 여기 온 사람들로서는 공통점을 전혀 우리하고 매치를 시킬 수 없게끔 분리를 해놓는다. 이런데 아주 플러스 작용을 해주는 그런 도우미 역할을 해주는 것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역사 여러분들이 아 북한에서도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고 있구나 요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개성안학은 북한의 정치 이건 정치적인 부분은 정말 굉장히 광범위하고 거시적이어가지고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는 잘 이제 말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시적인 부분에서 교육만큼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앞으로 내가 낳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정말 바르고 반듯하고 인성과 정말 책임감이 강한 아이로 도덕과 윤리를 정확히 지키는 이런 아이들로 커가기 바라는데 교육을 중요시할 수밖에 없고요. 저는 북한의 정치가 잘못된 부분이지 교육에서만큼은 대한민국 못지않게 잘 가르쳐준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굳이 북한 사람이다 하게 되면 못 배우고 못 살고 더럽고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주 무지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조금은 좀 버려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북한이 그런 건 맞지만 북한에서 와서 탈북민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역사만큼은 제대로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 노랑노랑 옷을 입고 나왔고요. 우리 여러분 항상 가정에 안녕히 깃들길 바라고요.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